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요. 이런 환절기 땐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되고요. 추석 때 저희 신우가 동치미를 한 통 담아서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우 레시피대로 똑같이 담았더니 신우가 담은 그 동치미하고 맛이 똑같았습니다. 살도 쭉쭉 빠질 수 있는 유산균 폭탄 동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하기 전 조금 미니 동치미 담으셔서 내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는다 생각하고 동치미 국물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장 건강에 정말 어떠한 유산균보다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3일 전에 담은 미니 동치미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담아 드세요. 무가 엄청 커요. 먼저 얘를 잘라볼게요. 가을무라 아주 단단합니다. 이렇게 썰은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썰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집집마다 먹기 좋게 썰으면 좋을 것 같아요. 2cm, 1cm 천일염과 뉴스가루 절여줄 건데 차수저로 아주 수북히한 수저는 아니고요. 한 수저입니다. 2g이었어요. 천일염은 30g인데 이걸 가지고 절여줄게요. 자, 이렇게 절이는 동안 양념과 찹쌀풀을 써볼게요. 찹쌀 두 수저로 그냥 저는 죽을 써줄 거예요. 찹쌀 가루가 없어서 300ml 넣고 푹 끓여주면 될 것 같아요. 끓여줄 때 처음에는 센 불로 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해주세요. 쪽파는 깨끗이 씻어서 절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무에다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밑에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넣어놓으세요. 맛있는 국물을 위해 사과가 있어서 하나를 썰어서 갈아줄 거예요. 씨만 빼고요. 양파도 반개 썰어줄게요. 갈아줄 거예요. 같이 무도 갈아주려고 합니다. 믹서기에 넣고 마늘 한 줌 16개 넣어주세요. 물 200ml쯤 넣고 갈아진 걸 면포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꼭 짜줄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잘 짰습니다. 건더기는 버리면 돼요. 거품을 걷어냈더니 이렇게 아주 노란 예쁜 물이 나왔어요. 다른 거 준비하면서 한 두 번 뒤적뒤적 해놨어요. 먹어보니 잘 절거진 것 같아요. 그릇에 이렇게 옮겨줄게요. 파도 이렇게 절이니까 아주 좋은데요. 절인 물은 버리지 않고 국물로 쓸 거예요. 이 파는 그냥 넣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옛날에 저희 엄마가 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절거봤어요. 그리고 이 동치미를 하게 된 것은 추석 때 시댁에 갔는데 저희 신우가 동치미를 담았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싸져서 갖고 왔는데 정말 사이다보다도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신우한테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해서 신우가 알려준 대로 저도 지금 해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무, 절인 물에 제가 아까 찰밥을 한다고 그랬죠. 죽이 써졌어요. 저는 이걸 10분도로 했는데도 약간 현미끼가 있어요. 쌀론도 조금 있고 집에서는 그냥 흰 찹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 물에 넣고 고운 채입니다. 고운 채로 이렇게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 녹아서 찹쌀 풀처럼 돼요. 풀을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찹쌀 가루가 없으면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찹쌀풀 물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찹쌀 가루가 있으면 풀을 써서 하세요. 이걸 그릇에 따라줄게요. 양파와 사과 갈은 것도 여기다 두어줄게요.
생수 5리터쯤 여기에 부어줄게요. 물이 5리터여서 0.9%의 소금물을 일단 먼저 넣어볼게요. 45g입니다. 45g 소금을 넣었다가 여기에 양파, 사과, 간 물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어서 소금 10g을 더 넣어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은 아직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쯤 지나야 항상 저는 간을 알겠더라고요. 여기다 버주면 끝이거든요. 너무 쉽죠? 제가 이거 넣는 걸 또 깜빡할 뻔했어요. 항상 동치미 담글 때 저도 이걸 넣는데 왜 넣는지는 모르고 넣었어요. 그냥 저희 엄마가 늘상 동치미 담을 때 이걸 넣고 담으시더라고요. 절인 고추예요. 재래시장 가면 팔아요. 저희 신우말에 톡 쏘는 맛은 이 절인 고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재래시장 가서 사왔습니다. 아직 조그만 슈퍼에는 없더라고요. 이걸 그냥 밑에 넣어줄게요. 한 주먹쯤 넣어주세요. 이 물을 여기에 부어주세요. 제가 물을 유난히 조금 많이 잡은 것은 국물이 저는 정말 사이다는 원래 안 먹지만 그 톡 쏘는 맛이 사이다보다 더 맛있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동치미 국물을 그냥 공복에 한 200ml 정도 한 잔을 마시니까요. 장청소가 되더라고요. 변비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게 맛있으니까 소금을 먹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한 두 잔 정도만 드시고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조금 한 15분, 20분 정도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장청소가 되더라고요. 저는 200ml 한 잔만 먹었는데도 장청소가 됐어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이거 한 3일 정도 놔두고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간이 어떤지 봐서 싱겁거나 조금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자막으로 그건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참 배도 넣으라고 했는데 요즘 배값이 너무 비싸서 제가 이 캔을 하나 있길래 이걸 넣으려고 합니다. 이거 넣는 거 또 잊어버릴 뻔했어요. 배 캔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가 비싸니까 그냥 캔 하나 사서 넣으세요. 이걸 넣으니까요 코끝에 향이 아주 찡하고 너무 향기로운데요. 그러면 덮어놓고 베란다 같은 데에다 한 3일 정도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한 이틀 놔둔 다음에 보고 맛은 자막에 써드릴게요. 김장 담그기 전 이렇게 저처럼 미니 김장 담으셔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됐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물을 먹지 마라 소화가 안 된다고 의사님이 나와서 위에 해가 된다고 하는데 이 동치미 국물은 밥 먹기 전에 한 잔 마시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됐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밥의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유산균이 많아 잠도 아주 좋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와 함께 또 봬요.